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민 리포터 장수빈입니다. 광주를 사랑하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광주 명소 탐방. 오늘은 광주 공연마루에 와 있는데요. 이 날 좋은 10월 이곳 광주 공연마루에서 아주 특별한 국악 공연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어떤 공연이 펼쳐지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공연 안내 게시판에 보시면 월별 공연 일정들이 나와 있어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다양한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광주문화예술회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공연을 실시간으로 생중계 볼 수 있다고 하니 오시지 못하는 분들도 이 국악 공연을 즐기실 수 있다는 점. 가을이 왔는지 굉장히 날씨가 선선한데요. 이곳 광주 공연마루는 다른 문화예술 기관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호수가 있어서 경치도 좋고 마음이 탁 트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연마루에 저희가 즐길 수 있는 시설물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번 저희가 쭉 둘러보면서 어떤 시설물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상무인공암벽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관리자의 승인을 꼭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인데요. 반드시 2인 1조로 또 안전장비를 갖춘 후에 이용하면 된다고 하니까요. 저도 날씨가 좋아지면 꼭 이용하러 와보겠습니다. 이곳 광주 공연마루는 굉장히 산책길이 잘 조성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벤치도 굉장히 많아서 지금 저처럼 시간이 남아있는 분들이 이렇게 편히 앉아서 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벤치에 앉아서 쉬어보겠습니다. 이 광주 공연마루에는 이렇게 벤치가 설치되어 있고 다양한 시설물들이 있어서 공연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이야기 나누기도 좋고 경치 구경하기도 좋을 것 같아서 편리한 시설물이 되겠네요. 자, 이제 공연 시간이 다 되어서 한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광주 공연마루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공연을 기다리시고 계시는데요. 저도 얼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고! 안녕하세요. 네, 그럼 티켓을 발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악 공연에도 다양한 공연이 있는데 오늘 국악 공연의 주제는 국악 새로이 날다라는 주제라고 합니다. 자, 그럼 티켓을 발권해 볼까요? 티켓을 발권하러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티켓을 발권했습니다. 이렇게 흥겨운 국악 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니 너무 기대가 되고 설레는데요. 이렇게 별 스티커를 티켓에 붙여야 입장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그럼 저희는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공연이 시작 전인데도 벌써 분위기가 이렇게 흥이 나는데요. 공연을 보기 전 이 느껴지는 설렘. 오늘 공연마루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공연 끝나고 만나요. 안녕! 경치도 좋고 국악의 멋과 흥이 흐르는 바로 이곳 광주 공연마루에서 멋지고 흥나는 시간 보내시는 거 어떠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